여기가 완전히 족구가 꼬여버리네. 야라고 한번 해보라 그래. 형님 들어가야 돼. 자, 독방 하자. 준영이 형 만나이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한살 이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친구예요. 한 달 동안 친구래. 비시즌에 확실히 안 볼 때네. 시즌 때 시안이 부산에 있고 저 인천에 있으니까 안 만날 텐데. 카톡으로 할 수도 있죠. 어차피 뭐 이미 친구여가지고. 이게 지금 나이고 이게 바뀌는 나이. 민준이 빠른이에요? 어? 어? 빠른이던데? 빠른 동사 뭔데? 아, 지민이도 빠른이구나. 아니. 이난형도 빠른이구나. 승혁이 형이랑. 아, 몰랐어요. 인성순댕이 빠른이구나. 이거 알아요? 네, 봤어요. 너 동준이랑 친구 아니에요? 12월 23일까지 같이 친구고. 네. 네, 친구가 됐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동준호가 괜찮다고 하네. 네?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죠. 연생이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얘 또 그것도 했어. 만나이 다 적용됐다고. 네, 8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최재훈 선수를 형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내가? 내가 왜? 만나이가 적용되어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7월 3일부터 이대한 거 7월 6일까지 친구가 돼요. 아, 이 친구가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 연락 한번 해보라 그래. 형이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재원한테? 아, 진짜 형이잖아요. 누가 형이야?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알았으니까 형이 아니지. 그럼 태양 선수가 친구로 보내는 건 괜찮아요? 지지지, 얘는 나한테 안 되지. 얘는 학교 후배잖아. 학교 다닐 때도 후배였잖아. 계속 후배였거든, 지금까지. 얘는 야 하는 순간 나한테 그냥 맞지. 얘한테 일단 물어봐봐. 야라고 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 어, 네. 여기도 좀 그거네. 97년생 10월 7일까지 친구예요? 네, 이제. 그럼 이도윤이네. 네. 그렇지. 도윤이는 괜찮아야 돼. 네. 아니, 아직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걸 안 해도 형이라고만 하지. 형. 뭔 소리야. 그게 형인 거야. 형이라고만 하고. 동생 같은데. 동생처럼. 형은 또 10월 7일이 지나면 형인 거예요? 그렇지. 아, 아직까지 친구고.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형제적을 안 해줘서. 똑같아. 여기 이제 밑에 애들 있죠. 박상원, 이진영, 김태현. 어? 예. 이름만 형이라고만 부르지 전혀 형제적 안 해요. 친구 몇 명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친구로 지내. 아니 그냥 도윤이 형 혼자 하고 저희끼리 친구 할게. 이게 원래 이런 날이거든요? 시끄럽다고. 여기에 형만 붙이는 거야. 시끄럽다고. 형 맞을래? 이렇게 한다니까. 네. 친구래. 어, 친구로, 공적으로 친구. 친구죠. 뭘, 내가 형 맨날 대접하지. 이거 봐봐요. 이만 이거 다 챙기지. 이 밑에 사람 이렇게 말하고 위에 사람 이렇게 말한다니까 항상. 아니지. 와요 어차피 지금도. 내가 언제 운동하라고 해요. 항상 운동이 형이라 하지. 야야야야야. 내가 야라. 이형 이렇게 와요. 근데 그것도 맞아? 시환이 카톡 오면 하나요? 이형 계속 보내. 지금 카톡 안 보면서. 아니 의미 없어요. 개판이야. 이제 이민준, 문현빈과 친구예요. 준영이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돼. 준영이 형이라고 하면 되죠. 한번 해주세요. 준영이 형. 아, 현빈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형, 형이 친구 어떡해요? 왜? 친구 하면 되지 했는데. 저는 좋아요. 만나이. 무기. 무기라고 들었어요. 그러지. 제 무기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보자, 나이. 아 그래, 나 이제 월요일 생일이야. 그 선물 준비해줘. 근데 이거 만나게 되면 뭐해? 이제 이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재훈 선생님이랑 태양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 내 생일 되면 내가 재훈이랑 재훈이랑 친구야?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니까. 아, 근데 5일 있으면 재훈이랑 친구야? 맞잖아. 근데 이 영상은 5일 뒤에 나갈 거니까. 아, 그럼 친구네. 재훈아, 똑바로 하자. 지지지에는 나한테 박대지. 왜? 왜? 후배인데 평생을 후배는 아니지.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하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은성아. 뒷감당 괜찮으세요? 나 뒷감당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자 독박 하자. 장난 그만하고. 법이 그래. 아무래도 고소해.
맞잖아. 억울하면 고소해. 고소해. 노시현 선수 생일이 12월 3일이에요. 네. 올해 12월까지 노시현과 친구가 돼요. 13년째 근데 같이 친구하고 있어요. 시현이 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형만 붙이죠. 그냥 시현이 형인데 그냥 친구처럼 잘 해주잖아요, 시현이 형이. 시현아. 시현 하면 안 되고. 저는 그에 비하면 완전. 시현 선수 생일이 늦어가지고 12월까지 친구예요. 언제? 지금.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네? 이미 친구예요. 얘랑. 이미 친구예요. 시원하라고 해요. 아, 노시원이래요, 왜? 빨리 해주세요. 진짜. 야, 노시원. 빨리 씻으라고. 이러고. 아, 진짜. 왜? 아, 맨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야? 좀 씻으라고 좀 빨리 이런 얘기. 안 씻긴 해요. 퇴근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야노시원이라고 해, 야노시원. 야, 운전을 못 참아. 편집 바랍니다. 저희가 친구 사드렸어. 제가 상원이 형이에요? 아니 상원이가 형이라고 불러야지. 아, 아까 그게 그 얘기였구나. 아? 씻고 있는데 네가 형이야. 우리 밥 사줘야 돼. 뭔 개소리야.